오늘 영상에서는 이제까지 발생한 수익금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서 영상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올려드린 내역이 제가 1월 달에 발생한 수익을 올려드렸는데 블로그에서 한 7,000원, 그리고 카카오뷰에서 한 34,000원 나와서 41,000원 이렇게 1월 달에 발생했고요. 카카오뷰는 12월 달께 1월에 알려주고 1월 중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전에 발생한 10월, 11월에 발생한 카카오뷰 수익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재투자하거나 뭘 하면 좋겠지만 저도 급한 사정이 있는지라 이 중에서 일단은 100만 원을 저금하거나 투자해 보려고 계획을 한번 세워 봤거든요. 이런 부분 오늘 같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집에서 통과한 금액이 100만 원이거든요. 뭐 제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와이프랑 같이 결정을 해서 일단 100만 원은 빼놓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 이걸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 배당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월배당을 한번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이미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 사가지고 오늘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요. 이 월배당도 조금은 안전하게 분산하자. 분산 투자를 해보자.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게한 종목을 사는데 시기를 좀 나눠 사는 거예요. 시기를 나눠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참고하실 것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일단 요 리얼리티 인컴이라는 애를 골랐어요. 요게 부동산을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리츠라고 불리는데, 이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식 거래를 트신 다음에 요거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 지금 현재는 67불 정도. 한국 돈으로는 약 8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너무 올라서 국내 거를 투자하고 싶었는데, 국내 거에는 월로 주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금액을 보면 주가가 계속 변해요. 아무리 그래도 주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기 코로나 터지는 시점이고요. 요때 빠졌던 것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고, 아직 그때 수준으로는 올라가지는 않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저는 어차피 이걸로 현금 흐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월로 얼만큼 나오는지 요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리얼리티 인컴이라는 거 다른 분들이 많이 올려놓으셨으니까 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요런 뭐 세븐일레븐, 월그린 요런 것들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상점들 요런 것들에 많이 투자가 돼 있고 여기서 월세를 받는 거를 다시 저희한테 배당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한 온라인하고 겹치지 않는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정도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월배당 요 상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요, 월 배당금이 나와 있는데, 한 매월 말일쯤에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금액을 그 다음 달 15일 정도에 받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한 주를 갖고 있으면 0.25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8만 원 정도 갖고 사게 되면, 한 250원에서 300원 정도 매월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수익률이 약한 4%? 5% 사이로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저축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8만 원으로 한주 구매를 했고요. 뭐 평가 손익은 뭐 12원 났다는데 요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금액은 자체로 이 디지털 노마드 블로그 같은 거에서 벌었기 때문에 뭐 잃지만 않으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자. 요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2월 달, 이제 3월 달에 들어올 수익이 되겠죠? 이걸 생각하면 3월 달에 2월 달에도 똑같이 블로그가 한 4에서 5불 정도 나올 거고, 배당주 한주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300원 정도에서 250원 정도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카카오뷰는 제가 얼마인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기서 보면 거의 한 4,000원일 때 300원이면 10% 정도 되잖아요. 뭐이 정도를 다음번에 또한번더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점차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목표하고 있는 2022년도에 월 수익금이 만 원이 넘는데도 아마도 얘네들이 도움을 많이 줄것 같아요. 얘네들이 도움을 많이 줄것 같고, 지금 발생한 수익들도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현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 이제 블로그를 돈을 벌어서 다시 주식으로 산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로 돈번거 플러스 나중에는 주식으로 돈번거 합쳐서 월 얼마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같이 공유해 드리고,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뭐 리얼리티 인컴 뭐 이거 오 티커 쓰는 요거 아니더라도 다양한 상품들 한번 살펴보셔서, 만약에 내가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라면 조금 요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영상 찍어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